가진 건 없어도 희망은 잃지 말자 약속하며 반지하 집에 새들어 산 지도 벌써 20년.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형편 탓에 한숨이 끊이지 않는데요. 그러니 잠시도 맘 편히 쉴 수 없습니다. 아,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물이 헹궈도 돼. 식물을 깔아야 그 물을 흡수해. 그럼 언젠가부터 바닥 위로 넘쳐오르는 물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이렇게 물이 젖어 있다고 이렇게. 아니 밑에 지금 몇 겹을 까신 거예요? 한 세 겹 정도 깔아요. 세 겹? 네. 그리고 그 밑에 식물 까신 거예요? 네, 이렇게 이렇게 깔은 거예요. 지금 방이 전체가 다 이래요? 다 이래. 전체 저기 마루까지 전부 다. 이 지하 자체가 다 그렇게 돼. 아직까지는 여기서 버틸라고 하는데 이게 형편이 이러니까 여기서 계속 있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자꾸만 새어나오는 물기 때문에 바닥 가득 신문지를 덧대며 살아온 지도 오래됐는데요. 정확한 원인도 해결책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.